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선입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양시장 모두 좀 꾸준히 힘 내줬었는데 오늘은 조금 주춤하는 듯 보입니다. 자세한 시황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주식 잔소리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한데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문자와 전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비전 시청 어려우신 분들은요. 유튜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텔레비전이 아니어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정재현 멘토님이 요즘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섹터 어느 부분인지 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몇 달 시장 안 좋을 때 정재현 멘토님이 지금이 저가 매수 들어가기 딱 좋은 타이밍이다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었죠. 실제로 추천했던 종목들 요즘 수익률 엄청 납니다. 과연 요즘에 또 정재현 멘토님이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 섹터는 어떤 부분인지 방송 말미에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시황 살펴보면서 본격적으로 주식 잔소리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 오늘 2016포인트에서 좀 갭상승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고점 2015포인트였는데 어제 고점 넘어서서 좀 시작을 한 셈이죠. 양시장 모두 좀 갭상승하면서 출발한 건 좋은데 점점 좀 상승폭 반납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어요. 자,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정재현 멘토님의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들은 뭐 그렇게 나쁜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반등도 뭐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최근에 이제 8월 26일 날 저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부터 이제 계속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이제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올라갈 것만 생각을 하겠죠. 요 과거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머리에 요게 올라가니까, 오늘 매도가 나오니까 이제 외국인 뭐 기관 이놈들이 문제네 뭐 이런 얘기들 이제 할 겁니다. 근데 여전히 강해요. 시장 자체는, 시장 반등 자체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수급적으로 봐도 거래소는 외국인 쪽에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 기관 쪽에서 10거래일, 11거래일 만에 일단 매도로 나와주고 있는데, 뭐 장 초반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뭐 여전히 뭐 주체적으로 매수를 쭉 이어가는 그런 주체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조금 더 코스닥이 좀 크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결국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하락을 하게 되면,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 때가 나올 거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얼추 다 올라온 상황이에요. 2020포인트 정도니까. 오늘 장중에 2015포인트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이제 요 자리 때에서부터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면 2070포인트인데, 이거는 뭐 4분기 정도 때, 뭐 그때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선물로 좀 잠깐 보게 되면, 선물을 조금 확대해서 보게 된다라면, 하락을 했을 때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미 265.95포인트예요. 266포인트 때 전날, 오늘 같은 경우도 266.20포인트 절반의 되돌림 자리 때가 나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61선에 대한 저항 자리 때죠. 지금 자리 때가. 그러면 조금 쉬어가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아, 오늘 좀 쉬어갈 수 있겠구나, 그 정도 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전날 미국 시장 박스권을 돌파를 했었죠. 단기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IT 섹터가 좀 상당히 강했어요. 마이크론이라든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유니버셜 디스플레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전날에 한국 시장 먼저 반영이 됐죠. IT 장비 섹터 부품 소재 상당히 좀 강했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서 IT 쪽 섹터들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국 시장 넘어와서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조금 눌리다가 이제 아래 거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수가 밀리느냐 밀리지 않느냐 이 부분들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보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SK 하이닉스가 이 박스 권역을 넘었단 말이에요. 다시 8만 원짜리대를 깨는가를 보세요. 8만 원짜리대를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 아 조정 좀 나올 수 있겠구나. 뭐 그 정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도 이제 조정받은 4만 5천 원짜리대죠. 이 4만 5천 원짜리대가 이탈되게 되면 아 이 조정 좀 받을 수 있겠구나. 뭐 그 정도만 생각을 하면 좋지 않나 싶어요. 여전히 시장은 종목장이에요. 종목장이고 업종 순환이 나올 거고 만약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업종별로 뭐 순환매가 좀 나와주겠죠.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SK 하이닉스는 밀리지만 삼성전자가 좀 덜 올랐으니까 거기에 따른 IT 섹터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니까 전반적으로 은행주들이 오늘 조금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조선주 쪽이 오늘 조금 괜찮네요. 그 이외에는 뭐 딱히 지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종목군들의 흐름들은 그다지 나오지가 않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다면 종목에 초점을 좀 맞춰줘야 된다는 거. IT 섹터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장비주들이나 이런 쪽 어제 올라갔던 그런 종목군들도 조금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고민일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었던 빠지고 있었던 종목 상담했을 때 이런 종목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종목 하세요 라고 대안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투자 마인드로 보세요 했던 종목군들 상당히 좋을 겁니다. 수익률 뭐 단타 쳐갖고 뭐 하루에 뭐 5% 먹고 이런 걸 여러분들 못 따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가 따라할 수 있는 방법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셨다. 그러면 참 그건 심각한 거죠. 네,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겁나게 물려 있으니까 그걸 매도해서 이걸 사기가 무서운 거죠. 이게 샀는데 또 빠지면 어떡하지? 그런 거. 그리고 아 이거 손실 중인데 이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야 이걸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오늘은 간만에 전략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를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키움 미니 차트로 좀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많이 빠진,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그냥 대충 자 아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아니다 신라젠으로 할까요? 좀 극단적으로다가 그냥 아이텍으로 합시다. 아이텍이고 하나는 뭐 AP 시스템을 할까요? 자 8월 달에 뭐 예를 들어 8월 달이 아니라 7월 달에 상담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자. 그러면 8월 달에 해보자고 가정하자고요. 8월 달에 빠졌으니까 그러면 빠져서 상담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차라리 요거 할 바에는 종목을 바꾸면 돼요.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오히려 더 손실 권역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만약 했다라면 상승률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오늘 고점 기준으로 거의 40%가 넘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 약 15%가 더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내가 여기에 100이라는 100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전부 다 매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못해요. 그러면 이 100에서 10만 빼세요. 10만 빼서 10을 요걸 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을
그러면 이렇게 해서 40% 뭐 위에 빼고 뭐 30% 수익 났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 친구는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15%가 더 빠졌어. 그러면 10을 뺀 만큼 30%가 수익일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 여기서 수익이 났으니까 뭐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매도를 해서 여기에 여기에서 수익을 본 만큼 수익금만큼 이 종목을 더 줄이는 거예요, 수량을. 그러면 점차적으로 현금이 늘어나겠죠. 늘어나면서 갈 수 있는 종목군들로 서서히 이동을 해 나가는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많이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대응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중에 시장이 또 밀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아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 또 나와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의 답은 IT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가겠지만 제가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문재인 대통령이 필승 코리아 펀드 가입을 했잖아요. 그 모욕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과거에 이익치 바이코리아 펀드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있어요? 박현주 회장 미래세 펀드 있었죠. 펀드 열풍 불었죠.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필승 코리아 펀드. 그게 주체가 뭐예요? IT 장비 소재 부품이잖아요. 그럼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다른 쪽의 시각을 계속 봐요. 아, 애국테마 신성통상 더 빠진다고 얘기했어요. 그거 많이 빠졌어요. 그거 더 빠질 겁니다, 테마주. 근데 테마주들을 계속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손실이 나서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이 맞아요. 똑같아요. 빨리 회복하고 싶은 마음은 주식을 하면서 손실을 복구, 빨리 복구해야지라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그 빨리빨리 하려다가 오히려 계좌를 더 망칠 수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빠른 것들을 바라지는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시장은 IT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IT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 정부 정책 수혜주, 대기업 수혜주 이런 쪽 위주로 보셔야 돼요. 성장주 또한 IT 쪽 섹터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제 얘기하겠죠? 그럼 지금이라도 정재훈 전문가가 얘기한 AP 시스템 지금 따라 사도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요? 이 얘기하면 제가 욕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쉬어가는 구간에서 늘 왜 따라가요? 조정을 기다리셔야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나 만약에 AP 시스템 살 거야. 지금 살 거야, 지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수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살 거예요, 100을. 100을 산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지금 29,800원이니까 여기서 10 사세요. 10. 그리고 여기 또 1,000원 빠져서 28,000원 되면 여기서 또 10을 사. 그게 또 10% 빠져요. 예를 들어서 27,000원인데 이번엔 시장이 막 변덕을 부려서 한 25,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럼 여기에서 20 사요, 20. 그럼 총 40주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또 빠져서 10% 빠졌어요. 그럼 여기에서 40을 사는 거예요,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수량을 채워나가는 전략을 보여주는 거고 저가의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수해서 수량을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지 그냥 여기서 산다 그래서 100을 퍽 하고 사갖고서 쭉 빠지니까 손절하면 거기가 저점하고 다시 반등 나오죠. 급해서 그래요, 급해서. 절대 급할 게 없습니다, 시장 자체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시장 지금 뭐 조정 받는다 뭐 한다 얘기를 하는데 조정의 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주가 옵션 동시만기예요. 옵션 동시만기일인데 지금 보면 시장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그렇게 막 급변하게 막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위로는 270도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선물 기준 270포인트대까지 열려 있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밑으로는 많이 안 빠질 것 같아요. 밑으로는 빠지는 것보다 오히려 윗방향이 좀 더 맞지 않나 싶거든요. 동시만기는 아마 260포인트 위에서 좀 마무리가 될 건데 고점으로 가면 270포인트대까지 그 자리 때까지 또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 종목
그 부분들을 보시고 아 이거 하나를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5G 어제 KMW 뭐 대주주 매도했다 뭐 했다 해갖고서 급락 나왔습니다. KMW가 만약에 이게 꺾인다고 해갖고 5G 종목군들 다 꺾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이솔루션 박스라고는 얘기하잖아요 그죠? 박스니까 박스인 부분들이고 근데 대장으로 치고 나갔다가 KMW가 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KMW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5G 종목군들 다 죽는 거 아닙니다.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밸류적으로 싼 종목군들 많아요 여러분들. 밸류적으로 싼 종목군들이 많으니까 다소 좀 저 개인적으로는 조정을 좀 다음 주 초까지는 깊진 않아도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매물 소화를 좀 하고 그렇게 해주는 게 어떨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뭐 그냥 저는 뭐 보내줄 생각이고요. 만약에 조정을 좀 받는다? 그럼 다음 주 초반 정도에는 한번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볼 생각이거든요. 종목들.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5G는 아직 끝난 거는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잖아요. 그러면 그건 단기와 추세 대응이고 성장할 섹터는 모아가는 거고 꼭 기억을 하시고 종목마다 섹터마다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금 조정세 받는 모습이지만 얘기했었죠. 2020포인트 정도가 저항 구간이다라고 했었고 오늘 2017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조금 그냥 상승세 눌린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초까지 조정이 예상되지만 다행히 뭐 깊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일단 정재훈 멘토님 보고 계시는 모습이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처럼 이렇게 또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큰 시장들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개인 투자자들 대응하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투자 관점으로 장기적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가져가야 한다라고 늘 강조하고 계시죠. 자, 정재훈 멘토님이 요즘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방송 말미에 공개되니까요. 주식 잔소리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 종목 고민 상담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샵 4989번 문자 가능하고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상담 한번 바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 8276번님이 보내주실 링크 제니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 8,000원이고요. 비중은 조금 있으십니다. 40%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일단은 수익을 현재 보고 계십니다. 주당 1,000원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자, 링크 제니시스 앞으로 어떻게 갈까요? 예, 8,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분은 정말 매수 잘하셨어요. 8,000원에 좀 매수를 하셨고 10%가 넘게 수익 중이신데 자, 한 차례 상승을 하고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 잠깐 실적을 한번 좀 볼게요. 이게 어떤 기업인지 테마성 종목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지금 보면 잠깐 대주주 33%, 2%, 1%, 1% 무통을 한 40% 정도 가지고 있고 대주주가 소프트웨어 쪽, 인공지능 분야, AI 뭐 이런 쪽에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네요. 지금 보니까 일단 뭐 괜찮은 사업을 향후에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지금 보니까 실적도 뭐 적자는 아닌 그런 부분들이지만 뭐 대부분 뭐 소프트웨어 쪽이 이런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재무 구조도 좀 상당히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고요. 향후에 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라면 이 친구는 좀 끼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 상승을 했던 요 시기 때를 보게 되면 이 점상 함부로 잘 안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끼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 전략은 자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게 절반 되돌림이 좀 나오겠죠. 일단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자리대를 보게 되면 그 자리대가 약 한 9,500원 정도 때 되겠네요. 이 자리대. 이 자리대를 놓고 두 번째는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었고 그리고 나서 이 자리대를 지금 넘어갈 듯 말 듯 하고 있어요. 이 저항이에요. 사실 이 자리대가.
윗꼬리가 좀 긴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약 한 만 원 정도대예요. 그러니까 9,000원대 중후반 자리대에서 만 원 초반 자리대, 요 자리대에서 일단 절반 정도만 좀 챙겨주세요. 요 정도 비중 40%니까 절반 정도만 챙겨가시고 나머지는 조금 끝장을 한번 봐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월봉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월봉도 이제 정배열 초입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주봉 모양새도 괜찮아요 지금. 그러면 40%를 다 끌고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밀려버리게 되면 좀 불안불안할 수가 있으니까 9,500원대 위에서 만원 초반대에서 절반 정도 챙겨놓고 나머지만 이 전고점 돌파 시도를 좀 봐보는 전략, 그게 좀 좋을 것 같고, 8,500원이 깨지게 되면 일단은 8,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익절을 좀 하시는 전략,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점 잡아드렸습니다. 익절 관리점 잡아드렸고요. 또 9,500원에서 만원 정도면 절반 매도 후에 나머지는 전고점 돌파를 노려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들었습니다. 네, 다음은요. 전화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예, 시그니픽스요. 네, 매수가 비중도 부탁드립니다. 1,060원에 예. 네. 20%예요. 1,060원에 20%시고요. 예.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어제예요. 아, 어제 들어가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매수가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시겠어요? 바로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제 매수하셨다 그랬어요. 예. 뭐 시스템 반도체 이 부분들 때문에 매수하셨나요? 예. 실적은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에요. 실적 지금 보시면 빨갛게 써 있죠? 예. 아버님. 예. 빨갛게 써 있는 건 뭔지 아시죠? 예. 적자입니다. 적자. 예. 삼성 쪽에 있어서 뭐 투자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 수혜를 받고 그런 부분들은 좋아요. 그죠? 예. 근데 다른 그 비메모리 쪽에 있는 종목군들 대비해서는 좀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왜 많이 빠졌을까요? 실적이 안 좋아서 많이 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아버님 잘 알고 계시는데 매수를 하셨네? 예, 그래 하도 이제 어느 정도 다른 거는 다 좀 다 이제 쯤에서 한 번씩 좀 다 올라가고 이래 하던데 이것만큼 아직 그 좀 바닥에서 계속 헤매고 있어가지고 한번 봤어요. 자, 일단 시그네틱스가 영풍 계열사인 건 아시죠? 영풍 계열이에요. 예. 일단 뭐 회사나 뭐 이런 부분들에선 괜찮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향후에 제가 사실 이 회사 탐방을 못 가봤어요. 제 네페스나 이런 기업들은 가보고 나서 투자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얼마만큼의 개선이 될지는 제가 지금 감이 안 서요.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좀 드리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 결국엔 1,060원에 어제 사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만 보면 예.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하락폭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이 나올 거예요. 예. 그럼 그 자리대가 약 한 어느 정도가 되냐면 예. 한 1,100원 정도다 되겠네요. 1,100원대. 1,100원대. 예. 네네. 1,100원 정도가 될 거니까 그 정도에 그냥 예. 저는 이거 단기로 보셨죠? 예. 그러면 그 정도 챙기시고요. 예. 다른 종목 보세요, 아버님. 차라리 만약에 난 시스템 반도체가 좋아. 예. 그렇게 한다면 전 SFA 반도체도 좋게 봐요. 예. SFA 반도체가, SFA가 이 기업을 인수를 했거든요. 예. SFA가 인수하고 난 이후에 바로 그냥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버렸어요. 보시면. 적자였다가 부실 다 떨어내고 15년도에. 그리고 나서 흑자의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예. 꾸준하게 20% 이상씩 성장을 해 나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런 종목이 오히려 삼성이 뭐 투자를 하겠다, 뭐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땐 투자 마인드로 본다면.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한국 브랜드, 그거는, 지금 한국 브랜드 거도 지금 1,700원에 20% 가 있는데 지금. 아버님, 은근슬쩍 한 종목 더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한 종목밖에 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오늘 예. 전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또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웰토폰. 옵토팩 맞으신가요? 예. 네, 8,500원에 50% 맞으세요? 예, 예, 예. 네, 이번 주에 하한가를 한번 갔었는데 혹시 예. 그 이후에 들어가신 건가요? 네, 저 하한가 맞고 저 다음 날에 그 들어갔는데요. 네. 네, 그러면 수요일에 아마 들어가셨나 봅니다. 자, 앞으로 네. 어떻게 좀 보시는지 한번 전문가님께 상담 이어가 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네. 이거 그저께 사신 거예요, 그저께? 예. 왜요? 아니, 만사천에서 이게 뭐 빠졌길래 샀어요 많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빠졌다는 이유만으로요? 네, 그래서 한번 저 들어가봤는데요. 아버님 주식 아버지 오래 하셨나요? 얼마나 되셨어요? 한 6년 했어요. 아 근데 잘 하셨어요 아버님 수익 잘 나셨어요? 그, 날 때도 있고, 뭐, 건진에서 손해 많이 봐요. 손해를 많이 봐요? 예. 그러면 손해를 많이 보시는데, 아버님,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시게 되면. 예. 그 돈마저 다 까먹으실 것 같아요, 아버님. 예. 예. 지금 이게 9월 3일 날. 예. 지금 주가가 급락해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예.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보니까 하한가 진입을 했고 추가 상장하고 하는 건 3자 배정 유상증자 얘기하고 단일 계좌 거래가 됐는데 네. 이게 지금 보니까 매도 나왔고 물량 털린 것 같은데요 이거? 네. 지금 이게 실적이나 이런 것들 아버님 혹시 보셨어요? 실적은 뭐, 저, 봤는데, 뭐, 실적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 그런데 사셨구나. 네. 아버님. 네. 이거 반등 나면 매도 하세요. 예, 예. 이거. 아니, 저 반등 오면 얼마까지 올 것 같아요? 매수가 정도면 그냥 고맙다 생각하시고 매도 하세요. 이거 더 빠질 네네. 수 있어요. 이거 네. 아마 5,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어요, 아버님.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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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7,500원 예. 깨져도 손절하세요, 이거.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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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세요. 네 예.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이 좀 끊어진 것 같은데요. 그럼 문자 상담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3211번님이 보내주신 삼성전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12만 6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저 손실률이 조금 크신데 그래도 이번 주에 어제까지 조금 상승세 그려줬었습니다. 삼성전기 좀 손실폭을 줄여나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삼성전기는 조금 이제 바닥이 이제 탈피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일단은 상승을 쭉 해줬을 때 MLCC 업황이 되게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갔었는데 여기서 쌍봉을 치고서 빠지면 때 이때까지만 해도 MLCC 업황이 좋다 뭐한다 얘기가 나왔었어요. 계속 목표가 상향하고 그러다 여기 빠지면서 이제 공급과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급과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빠졌고 그러다 반짝 반등했습니다만 다시 여전히 공급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밀렸어요. 거래량이 최근에 전날 대량거래 터지면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거 바닥이 나온 것 같습니다. MLCC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거예요. 내년도에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은 매도할 자리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12만 6천 원 자리 때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긴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제 매수를 해서 매도를 못했던 부분들은 나는 손실 보고 매도를 못하니까 안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기다리셨다가 만약에 9만 원대 초반? 한 9만 2천 원 정도 때? 뭐 9만 2천 원부터 한 9만 원 정도 때까지 만약에 눌러주게 된다라면 그때 한 10%를 더 사세요. 그러면 10만 원대, 11만 원 이하로 아마 평단이 낮춰질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보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9만 원에서 한 9만 2천 원 정도 때 오게 되면 비중을 10%만 더 늘려보자.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후 단가 낮추는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가격 차 기억하셨다가 꼭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여전히 문자로 이어가 볼게요. 9123번님이 보내주신 인지 디스플레이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2380원이고요. 비중은 30%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문자 넣어주셨어요. 자, 지금 일단은 손실폭을 보고 있긴 한데 계속해서 좀 2450원 뭐 그쯤에서 좀 돌파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인지 디스플레이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참 인지 디스플레이가 참 싼 주식이에요. 사실 이게 LCD 쪽 사업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보게 되면 LCD 쪽에 매출 비중이 조금 더 많아요. 지금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LCD 쪽이 사양 산업인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신사업 쪽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잘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238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좀 싸게 이게 싼 부분들은 맞아요. 실적 대비해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2600원대 위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때는 조금 챙기는 전략? 챙기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참 싸요. 인지 디스플레이는 참 싼데 지금 이제 LCD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죠. 그러면 인지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못된다라면 인지 디스플레이는 조금 퇴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일단은 그 신사업 쪽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00원 정도 때가 오게 된다라면 일단 뭐 챙기면서 하는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600원에 오면은 한 번쯤 챙겨보는 것도 좋다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동진 세미컴이요. 네, 동진 세미컴이요. 매수가 예, 비중은 15,000원인데 네. 5% 가지고 있는데요. 네. 좀 더 사도 좀 될까요 싶어가지고요. 아, 더 추가 매수가 궁금하신 거예요? 예, 예, 예. 아, 알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동진세미칼을 매수가 15,000원에 5% 가지고 있는데요. 예, 알고 있어요. 한 20% 아버님. 정도 더 사도 되겠습니까? 예. 더 사고 싶으시죠? 예, 예, 예. 동진세미캠을 근데 왜 사고 싶으세요?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고 싶어서 그래요. 아, 좋다고? 그럼 아버님 제가 이것보다 더 좋은 종목 얘기하면 그 종목 사실래요? 예, 예. 그럼,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버님. 예, 예. 이 방송 아버님 자주 안 보시죠? 보기는 보는데요. 네. 멀 때 또 안 볼 때도 있고, 좀 본다고 봐야죠, 뭐, 그래도. 내 선생님 거 이렇게 내 자주 보고 있거든요. 좋은 종목 겁나게 얘기해줬는데 다 날라갔는데, 벌써. 자, 제가 주식 언제는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릅니다. 자, 아버님 일단 동진 세미캠은 예, 예.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소재 쪽 때문에 이슈가 된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투자 마인드로 보았을 때 추가 매수를 전 해도 좋다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예, 예. 동진 세미캠은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고 삼성 협력사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나름대로 좀 괜찮은데
5%시니까 차라리 좀 조정을 받을 때 15,000원 이하에서 좀 분할로 보세요. 15,000원 이하에서 이하에서요? 네. 요 자 가급적이면 15,000원에서 한 14,000원 정도 그 정도 때 아. 5%니까 한 10% 정도 분할로 더 매수하셔도 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급하게 막 따라 사지 마시고 조정을 받아준다 싶으면 아버님 직장인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그럼 밑에 다 쭉 그냥 걸어 놓고 업무 보세요. 아, 밑에다. 예. 그러면 좋은 종목 있으면 하나 가르쳐 주세요. 예, 네, 방송 끝까지 보시면 방송 말미에 나올 거예요, 아버님.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볼게요. 문자입니다. 3294번님이 보내주신 하나 머티리얼즈 15,2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6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60%에 15,200원 조금 추가 매수를 하면서 단가를 낮춘 건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요. 그래도 이번 주에 그제와 어제 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 머티리얼즈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일본 규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최근에 흐름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머티리얼즈 자 들어간 게 뭐 소재 쪽 뭐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하락 추세 때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오늘도 요 저항 자리 때를 뭐 넘어서는 듯 하는데 그냥 저는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중 60%가 좀 과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한 15,000원대 중반 정도 때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아마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한 16,000원대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보유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이게 15,000원 비중이 너무 과도한 그런 부분들인데 굳이 뭐 손절가를 안 잡아드려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뭐 이게 여기에서 지금 시장이 뭐 이걸 깰 만큼 위협적인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걸 깨진다면 리스크 관리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안 깰 것 같아요. 그럼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한 16,000원 부근대에서는 일단 책끼면서 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그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6,000원대까지는 흐름 가능성 있어 보인다. 그때부터는 한번 좀 챙기는 전략 참고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8245번님이 보내주신 S넷 살펴볼게요. 매수가 8,700원이고요.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S넷 올 4월부터 좀 무서운 속도로 올랐다가 내렸다가 계속해서 좀 변동성 보이는 종목입니다. 자, 현재 8,060원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8,700원에 매수를 좀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거. 자율주행, 그 다음에 인공지능, 5G, 그 다음에 뭐 홈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뭘까요, 여러분들? IoT입니다, IoT. 사물인터넷. 장기적인 전망은 상당히 좋을 겁니다. 사물인터넷 자체가. S넷도 사물인터넷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이 회사. 왜? 이 회사 주담이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실적 되게 안 좋다고 했는데 턴어라운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주담하고는 다시는 통화 안 하거든요. 신뢰관계 완전히 깨져버려갖고 어찌됐든 실적은 괜찮게 나와주고 있어요. 내년도 성장도 괜찮고요. 그럼 지금은 박스예요. 이렇게 박스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보유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7,400원? 뭐 121선 있죠? 요거 깨면 리스크 관리한다 생각하시고 저는 보유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뭐 20%면은 괜찮아 보여요. 투자 마인드로 봤을 때는 저는 괜찮아 보이니까
좀 보유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네 투자 마인드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네까지 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정조현 멘토님이 요즘 관심 갖고 있는 종목 과연 어떤 것일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기 전에 죄송합니다. 종목 상담 하나 더 지금 급하게 굉장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까지 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네, 원익 IPS. 네, 원익 IPS요. 매수과 비중도 부탁드립니다. 예, 25,110원에 20%요. 네, 25,110원에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현재 수익 구간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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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가 궁금하신 거죠? 예, 그게 궁금해요. 중장기적으로,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셔서 샀는데, 네. 언제까지, 내년까지 가져가도 되는가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예, 안녕하세요. 이 종목 왜 사셨어요? 저기, OLED 저기요. 앞으로 전망이 좋다 그래서 말씀 듣고 샀어요. 누구 얘기를 듣고요? 자, 제 얘기 듣고? 예예. 예.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이게 언제 내년까지 가져가도 된다고 했는데. 네. 가져가도 그냥 되나 해서요. 네. 가져가세요. 내년은 저기요. 상반기까지 가져가도 돼요. 언제까지 가져가도 되나요? 글쎄요, 시기적인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좀 애매해요, 어머니. 예, 예, 예. 어머니 트레이더예요? 투자자예요? 투자예요. 그죠? 투자하시는 2년, 거죠? 2년, 예, 예, 투자예요. 그러면, 예. 갖고 계시고요. 예, 예. 앞자리 한 두 번 바뀌면 그때 전화 주세요, 어머니.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상담 원익 IPS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정조현 멘토님이 갖고 온 관심 종목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자, 오늘 갖고 온 내용 준비되셨나요? 예, 오늘 관심 있게 좀 볼 만한 뭐 그런 종목을 봐야 되는데 이제 장비주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상처를 좀 받아서 AS도 안 해줄 겁니다, 앞으로는. 누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장비주들에 있어서는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 근데 말을 따라주신 분들, 좀 전에 통화하신 그 어머님처럼 믿고서 사셨으면 그만큼의 상응하는 대가를 받으실 거예요. 근데 여전히 헤매고 계신 분들은 아마 올해 내내 힘들 겁니다. 그 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이제는 소리소문 없이 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전략을 취할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삼성 쪽에 있어서의 투자를 하잖아요. 디스플레이 쪽도 하죠. 반도체 쪽도 하죠. 비메모리 쪽도 합니다. 삼성은 돈을 열심히 투자를 해요. 그럼 그걸 열심히 받아먹는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원익 그룹주들이 전 제일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나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 상당히 좀 협력을 하고 있죠. 원익 계열사 자체가. 그래서 오늘 볼만한 종목은 원익 홀딩스예요. 많이 빠졌어요. 원익 홀딩스가. 징그럽게 많이 빠졌어요. 이 뭔 놈의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지 이게 이렇게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빠졌어요. 뭐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월봉 차트 뭐 완전 역배열에 뭐 장난 아니죠. 많이 빠지고. 근데 과거에 2000년도 때 중반 요 자리 때까지 빠진 상황이라 뭐 지가 빠져봤자 이게 얼마나 더 빠지겠나 싶어요. 많이 빠지고 가격 조정 많이 받았고요. 그럼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정배열 권역에서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과정인데 이게 돌려세우려면 조금 시간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느 정도 뭐 매집성 거래량들도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저는 그리고 과거에도 뭐 엄청나게 뭐 기업 분할하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있었고요. 뭐 차트는 서서히 좀 돌려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적이 좋아요.
올해 2분기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260억에 338억에 당기 순이익 나왔어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주당 자산가치 재무조 괜찮고 주당 자산가치 만 원대인데 뭐 얘는 0.5배도 안 되죠. 소재 쪽과 장비와 다 해요. 원익홀딩스 자체도 사업을 하고 있죠. 소재 쪽. 그렇다면 원익홀딩스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것보다 긍정적인 게 더 많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 이런 종목은 매수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잠깐 수급적인 부분 한번 볼까요? 수급적인 거 보면 뭐 외국인 기관 우리 기관님들과 외국인님들께서 이렇게 매수를 해 주셨네요. 강하게 어제 그죠? 뭐 그러면 뭐 괜찮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필승 코리아 펀드 IT 장비 소재 부품 그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관심 있게 봐도 좋겠죠. 원익 계열사들 다 장비 소재 쪽 부품 쪽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좋을 걸로 같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 충분히 뭐 관심을 가지고 봐도 좋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재현 멘토님이 들고 오늘의 관심 종목 원익 홀딩스였습니다. 삼성투자의 최고 수혜주는 이 원익 그룹이 될 것이다. 거듭해서 좀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이 원익 IPS, 원익 머트리얼즈 등 원익 그룹의 지주회사 원익 홀딩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조금 들어봤습니다. 자, 현재 아직 또 코스닥은 약보합권, 코스피는 강보합권 좀 방향성 달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 어떻게 좀 가져가 보면 좋을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몇 거래 안 하죠? 월화수 3거래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이 동시만기예요. 동시만기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숨고르기는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동시만기 때라도 뭐 크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무역협상 좀 잘하자 뭐 얘기가 나왔고 중국 쪽에서 아 이번에 뭔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다라는 그 발언을 했어요. 중국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보고 중국도 급하고 미국도 급해요. 대선이 남아있으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이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본 쪽 같은 경우 무역 제재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더 확대시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소강 상태고. 그러면 외부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별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한국의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율적인 반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4분기 더 좋게 봐요. 3분기보다 4분기를 더 좋게 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시장은 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따라 들어가지는 마시고 조정을 받을 때 내가 이 종목 조정을 받으면 사야지 라고 했던 그런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으면 그때 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수보다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조정을 받으려고 할 때쯤에 내가 반등이 나왔던 종목군들을 매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내 종목이 빠져서 막 하게 된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나요? 이게 아니에요. 반등이 나왔을 때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다시 사든가 더 쉬든가 그거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차후에 뭐 주도주가 생기면 주도주를 옮겨 탄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고르기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쫙쫙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들은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하방은 닫혀 있고 상방 또한 위로 가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권역인데 큰 박스로 가냐 작은 박스로 가냐 그게 이제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오히려 시장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좀 보지는 말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차트 환율 차트 보세요. 환율
1200원 깼네요, 이제. 다시 요게 갭 메웠는데 이게 환율이 좀 밀려 내려왔는데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게 된다라면 또 시장 불안불안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추이를 보면서 대응을 하면 나름대로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일단 다음 주 추석이 있네요. 다음 주 거래일 3거래일밖에 없고 수요일에 동시 만기일까지 있죠. 다음 주까지는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전망 전해주셨습니다.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의 포커스 만드는 맞추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얘기까지 전해봤습니다. 현재 그 태풍 링링이 좀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태풍 영향 받을 것이라고 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많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인사드려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